안녕하세요. 금닥터입니다. 앙금. 제가 이제 인스타 DM으로 좀 고민을 보내주면 답을 잘 하겠다라고 하니까 우리 이제 앙금덩이들이 어마어마하게 또 보냈어요. 개인적으로는 다 답변을 해드렸고, 나도 궁금한 게 있다. 나보고 인터뷰나 이런 거 요청해놓고, 그거 제가, 할게요. 오케이. 오카이. 하겠습니다. 오카이. 했더니 왜 갑자기 날 차단을 해? 왜 갑자기 연락이 안 되고, 뭐 필요 없다. 필요 없으면 필요 없다 말을 하지. 나는 그날 이제 인터뷰를 할 줄 알고 약속을 안 잡았는데 갑자기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인스타를 들어갔지. 근데 찾을 수 없는 사람이더라고. 차단을 한 것 같더라고. 아니 왜 나를 인터뷰 시켜놓고 또 안 하냐. 낙지 마세요. 몇 명 광고주들 나한테 광고 연락한다 해놓고 내가 하겠습니다. 근데 혹시 뭐 얼마입니까? 했더니 연락 안 하더라고. 자, 우리 고등학생들한테 내가 공짜로 답변해줬는데 상처받았어. 이번 질문은 의대에 관해서 오해라고 봐야 되나? 뭐 실제라고 봐야 되나 모르겠는데 이런 질문을 좀 많이 하고 이런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자, 금닥터님 안녕하세요.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의사가 되면 정말로 오랫동안 공부 플러스 인턴 생활 플러스 레지던트 생활까지 의사가 되려고 자신의 청춘의 삶을 이렇게까지 포기를 해야 될까요? 의사가 되기를 바란다면 이 정도는 아무렇지도 않게 젊음을 포기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이 있어요.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만약에 청춘을 버리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의대 오지 마. 알겠지? 뭔 소리야 이게 지금. 뭔 소리야? 다른 과는 포기 안 하니? 이런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제 생각에 의대는 물론 공부량이 많아요. 많고 빡센데 나는 정말 의대가 좋았던 점이 의대 공부만 하면 됐었어. 의대에서 시키는 것만 하고 외우라는 거 외우고 이해하라는 것만 이해하면 오케이. 다음. 나는 그리고 조기 졸업도 없는 게 너무 개꿀이었어. 막 조기 졸업한다고 다른 과 애들은 막 공부 열심히 하고 있는 거야. 근데 나는 뭐 어때? 유급만 안 나가면 돼. 아 물론 이제 저 같은 이제 비루한 삶을 가진 선생님들은 나중에 뭐 원하는 과를 못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조기 진급이 없으니까 다 같이 평등한 세상이야. 거의 뭐 공산... 자 말실수. 안 좋았던 점은 방학이 없고 그것 때문에 과외를 못 하거나 시험이 워낙 많아서 과외를 못 한다거나 여행 가기도 힘들고 방학 때 이제 알바를 좀 하기 힘들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돈이 좀 없어가지고 호텔 서빙 알바도 했었는데 이제 2주 방학이 있으면은 한 3-4일 정도를 내가 호텔 서빙 알바를 했어요. 뒤진 줄 알았거든요. 진짜로 난 진짜 그때 와 너무 힘들어가지고 2주 3주 방학 중에 4일인가 호텔 서빙 알바하고 나머지 10일은 들어 누웠어. 집에서 그냥 죽어 있었어. 근데 물론 힘들어요. 힘든데 학교 다닐 때는 학교 다닐 생각만 하면 됩니다. 그럼 그게 뭐 힘든가? 그게 청춘 낭비하는 건가? 그건 아니거든.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의대를 다니는 거랑 청춘을 포기하는 거랑은 좀 거리가 있습니다. 의대 내에서는 저는 이제 의대를 말하는 거예요. 의대를. 그러면 이제 인턴이랑 레지던트는 어떻냐? 이거는 좀 포기하는 느낌도 들어. 이제 일반적으로 의대를 갈 수 있는 라인에 졸업을 하는 공대생들 같은 경우에는 좀 좋은 기업을 가죠. 좋은 기업 같은 경우 요새는 특히나 좀 차이가 나는데 좋은 기업을 가는 경우에는 그런 데 가요. 요새는 뭐 재택근무 이런 게 많단 말이야. 코로나를 거치면서 삶의 질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이제 뭐 제 친구 같은 경우에는 출근을 집에서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거 되게 좋아 보였는데 의사는 어떻게 해요? 그런 게 안 됩니다. 의사는 환자를 봐야 되고 인턴인 나브랭 탱탱이 같은 경우에는 직접 환자를 보는 거 넘어서가지고 이제 피를 뽑고 우리 이제 교수님들이 봐야 되는 수치를 검사를 나가야 되잖아요. 의료계는 좀 느려. 남들은 주 40시간 정도 근무를 하고 편하게 근무를 하고 있을 때 우리는 주 100시간 정도 근무를 하죠. 100시간 근무가 좀 해봄직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1콤에서 저랑 같이 따라다니면서 콜 올 때마다 옆에서 깨우기만 해도 정신 나갑니다. 실제로 제 동기들이 지금 공중보건이 끝나고 주 100시간 쳐 자고 있다가 주 3일, 주 2일 정도 당직을 하면서 주 100시간 정도 근무를 하는 제 동기들, 후배들이 좀 있어요. 그 친구들이 카톡이 옵니다. 뭐라고 오냐면은 형, 이거 맞아요? 형, 나 중포 하려고. 형, 나 의사 안 하려고. 와, 어케 했누. 답장하죠. 이제 5월이야. 아직 남았어. 맨날 이러죠. 제 기준에는 의대생까지만 해도 청춘을 즐기기 나쁘지 않았습니다. 저는 좀 괜찮았어요. 근데 이제 수련을 받게 되는 과정, 인턴 때 이럴 때는 청춘을 즐기기는 조금 힘들긴 했습니다. 물론 좋은 병원,
상한 병원 가면 좋은데 어떻게 보면 청춘을 포기하는 거는 맞죠. 왜냐면은 이제 돈을 버는 순간, 제 생각에는 돈을 벌고 그 돈을 쓰는 기간, 그 쓸 수 있는, 그리고 의사라는, 여러분들 이제 의대생이라고 어디 나가면은 그거 안 만나줘요. 의사라고 해서 나가면은 돈도 벌고 하니까 뭔가 이성이 좀 어머 이런 경우가 없진 않습니다. 실제로 없진 않아요. 그게 좀 후광 효과가 있긴 한데 그런 효과를 누리는 거에서는 힘들어요. 왜냐면 바빠. 그래서 청춘을 즐기는 애들이 피곤해. 27, 28이어도 36시간 근무 일주일 3번, 2번 하면 피곤하고 빡치고 화가 나고 막 진짜 솔직히 말하면은 너무 열이 뻗칩니다. 특히 이제 일하고 있는데 새벽 2시에 한번 콜. 그 병동 2시에 콜하고 내려와서 당직실에서 입을 딱 덮었는데 다시 또 전화. 선생님 뭐 하나 더 있었는데요? 처음에는 아 그래요? 아 갈게요 하죠. 나중에는 물어봐요. 아까 나 갔는데 왜 말 안 했어요? 그럼 이제 거기서 그래요. 아 깜빡했어요. 그럼 이제 아 그래요? 아 이제 좀 안 좋은 말 나오는 거죠. 잠을 못 자는 거는 뭐 CIA 옛날에 고문이잖아. 그런 것처럼 고문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1년으로 끝나? 아니 몇 년 더 한단 말이야. 근데 그럴 때 청춘이 좀 갉아먹는 느낌 듭니다. 하지만 이제 전쟁통에도 애는 나온다고 그 와중에 열심히 즐기는 친구들이 있어요. 당연히 청춘은 제 생각에는 의대생들 때는 청춘 낭비하는 건 전혀 아닌 것 같고 의사 때는 이제 인턴, 레전드 이 순간만큼은 청춘을 날리는 느낌이 없진 않습니다. 그러면은 금닥터 형 그거를 포기할 만큼의 가치가 있어? 그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 젊은 의사들은 그거에 대한 가치를 잘 못 느껴서 인턴 혹은 레지던트 하다가 나오고 안 하고 그런 분들이 많아요. 삶의 질을 위해서 수련을 안 받는 것도 하나의 대세입니다. 의대를 오게 되면 선택지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청춘을 버릴 수도 있고 청춘을 만끽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그래서 제 누님이 말하잖아요. 어느 곳에 가든 선택지가 계속 있어요. 계속. 의대를 가서도 계속 있고 의사가 되서도 계속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내과 의사를 해도 마찬가지고 외과 의사를 해도 마찬가지고 흉부외과 의사를 해도 마찬가지 선택지가 계속 있을 거예요. 그럼 금닥터님 그만한 가치가 있어요 라고 물어보면은 저는 그 상황에서 그때그때 옆에 있는 사람들이랑 노가리 까는 게 취미예요. 제 인턴 브이로그를 보신 분들이면 알겠지만 그리고 저랑 인턴했던 선생님들도 있고 저랑 이제 같이 의대를 졸업한 동기들도 제 걸 보고 있을 거고 저를 한 달이 건너서 아는 선생님들도 있을 거예요. 다 물어보세요. 금닥터는 학교 다닐 때 어땠어? 금닥터 인턴 때 어땠어? 물어보면은 걔가 제일 시끄러웠어 이럽니다. 저는 다닐 때 일할 때나 학교 다닐 때나 옆에 사람들이랑 농담하면서 웃는 걸 제일 좋아해요. 일 힘들죠. 일 힘든데 청춘을 버리는 것도 맞죠. 맞는데 한편으로는 옆에 의사 동료들이랑 인맥 넓히면서 친하게 지내고 재밌고 웃고 떠들고 그것도 좀 나름 재밌습니다. 나름 또 할만해요. 그래서 마냥 버리는 거 아니다. 또 나의 지식도 얻어가면서 내 친구들이랑 또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면서 새로운 인맥 넓히면서 또 이제 가끔 이제 빡친 일 있으면 욕도 엄청 하고 인생이 뭐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너무 아둥바둥 뭘 하나를 이루겠다 이게 아니고 그냥 어쩔 거야 이런 느낌으로 사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 손 잘 씻으시고 술 먹지 마시고 담배 피지 마시고 비타민 D 드세요. 오늘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안녕.